예, 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캐드 도면 파일이 있는데 원하는 축적에 종이에 축적이 표시되게 인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하는 종이에 축적이 표시되게 하려면 축적을 직접 적으셔야죠. 당연히 자동으로 나오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실무 도면인데 얘가 지금 축적이 1대 80이고 1대 80이죠? 왜냐면 건축물이 1대1 캐드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잠시만요. 이렇게 도면이 있죠. 요거는 지금 얘가 1대1 도면이에요. 1대1. 왜냐면 이게 딱 A3 용지 크기거든요. 420에 297. A3 용지 크기죠. 그래서 축적 1대1은 여기 그냥 글자로 적으셔야겠죠. 글자로 뭐 T, 뭐 MT나 DT로 이렇게 여기 찍고 뭐 이렇게 뭐 축적에서 뭐 글자는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몇배 도면을 늘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도하는 사람은 알겠죠. 만약에 제가 80대1 스케일로 쓰겠다. 그럼 얘를 80배로 늘리는 거고, 뭐 1대1. 근데 당연히 이 안에 건축물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3000이야, 3000. 3000이면 3m인데, 이 3m짜리가 40cm짜리 들어갈 리가 없겠죠. 진짜 건축물을 그리실 거면, 당연히 이거, 자, 이 1대1 도면인 이 용지를 스킬을 늘려야겠죠? 만약에 SC 하신 다음에 다 선택하시고 엔터하고 기준점 찍으시고 내가 만약에 80배 도면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얘 스케일로 80배를 늘리세요. 80배. 그러면 이 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뻥 하고 80배로 늘어났죠? 여기다가 다시 3000 해볼게요. 3000.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요만큼만 들어오시죠? 요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3m란 말이에요. 그런데 딤이 코딱지만하게 나오죠? 왜냐면 당연히 이 늘린 만큼 딤 변수도 늘려주셔야지 저 딤들이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도면 축적이 얼마예요? 1대 80이 되면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1대 80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안에 진짜 건축물을 그리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건축물을 그렸죠? 이제 얘를 인쇄하고 싶다 그 말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축적은 어차피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1대 80으로 적었기 때문에 축적은 여기 나오죠. 1대 80이라고 나오시고 이건 직접 적으셔야 돼요. 글자로. 여기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실 때는 단축키는 PLOT 플롯 하신 다음에 여기서 CTV가 잠시만요. 뭐 자신이 사용한 CTV가 있겠죠? CTV는 자기가 직접 사용한 CTV 고르시고, 미리 보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맞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설정을 다 해놓고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우선은 이제 프린터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를 골라야겠죠? 얘는 우리가 당연히 A3, 420에 297, 실무 되면 다 A3예요. 기계 쪽은 뭐 A2도 있겠지만, 뭐, 여기서 A3 용지를 고르세요. A3 용지, 그냥 A3 해도 상관없고요. 고르시고 그냥 A3 해볼까요? 얘는 그냥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A3 골랐죠? 고르시고 윈도우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로 이 용지를 정확하게 긁어 주셔야겠죠? 이렇게 긁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얘가 축적이 다르게 나와요. 81.74가 한마디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이거 스케일을 알아서 측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바깥에서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딱 맞으니까 얘는 무조건 자기가 늘린 축적에 맞게 적어주셔야 돼요. 80이면 8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바꾸실 때마다 배치에 적용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적 인쇄 축적이 80대 1로 돼서 이렇게 정확하게 도면이
나오겠죠. 이렇게 출력하시면 정확히 얘는 자로 쟀을 때 80대, 축적자로 쟀을 때 80대 1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축적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적으시고, 여기다 자기가 몇대몇 도면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용지 크기랑 이렇게 고르시고, CTV 고르시고, 인쇄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